그다음 이제 동교를 이야기합니다. 동교는 이를 색법 무비 진리소서야.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색법이 무비 진리소서야. 진리로 거두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색 자체가 진리다 이 소리예요. 내재 대승 동교에서는 하나의 색법이 진리에 거두어지지 않음이 없다. 식으로 그러므로 차색 즉 진리일미야. 이 색 이 자체가 진리의 한 맛으로서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갱모별법 이가 현설이야. 다른 법으로서 어떤 색법을 드러내가지고 가현설이야. 진리를 설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색 있는 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색 자체가 진리야 한 맛으로 평등하여 일미 등 평등하여 다시 다른 법으로 드러내 갱무별법 다시 다른 법으로 드러내 설할 것이 없다. 이가 현설 무 이가 현설이 드러날 것이 없다. 이것은 마치 수파쌍절이야. 수파쌍절. 공이다 색이다 물이다 파도다 이 생각이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이거 번역해 놓기를 어떻게 했느냐 마치 불 자체의 축축한 성품을 알기 때문에 물과 파도로 구분하는 상대적 견해가 모두 끊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놨죠. 물을 공이라 그랬고 파를 색이라 그랬는데 물이다 파도다 공이다 색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비 분별조차를 쌍절 싹 끊었다 그 소리예요. 싹 끊었다 보면 그러니까 분별 자체가 없다. 공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색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내가 그 자리를 알았는데 물이다 파도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물이든 파도든 그 근본 성품은 축축한 게 아니냐 이 소리야 보면은. 축축한 걸 알면은 그게 물기인 줄 알고 그게 물의 성품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원교라고 하는 건 뭐냐, 원교. 기직 전소. 하나를 들면 모든 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완전히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다 호섭.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니까 그 일다가 호섭 서로서로 거두어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동시 성립 서로서로 거두어들이고 동시에 성립돼가지고 일교의 원명이야. 그냥 오롯하게 탁 밝은 그 마음자리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면. 여 일다 호섭 동시 성립이라고 하는 건 그 제석천 근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인드라망. 그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전의 그물인데, 제석전의 그물인데. 허공에서 제석전에 이렇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 수에다 던져가지고 별을 건지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야, 그, 인드라 그 제석전의 그 그물을 가지고 은하 수에 던져서 은하 수에 그 별을 이렇게 건지면은 그 그물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 그물이 이렇게 됐을 때 그물 코에다가 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은하수를 이렇게 건질 정도의 그물 같으면은 이 지구만한 그 많이 보조 같은 게 하나씩 달려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주구라고 하는 투명한 구슬이 허공 속에 딱 떠있게 되면은 허공 속에 눈에 보이는 모든 모습 자체가 그 구슬 속에 싹 들어가겠죠. 싹 들어가겠죠, 보면은. 그럼 이 투명한 구슬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온 우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옆에 있는 구슬도 또 똑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옆에 있는 구슬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러면 온 우주에 받아들인 이 구슬이 저쪽 구슬 속으로 들어가고 저쪽 구슬 속에 들어갔던 그 구슬이 또 이쪽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 게 끝없이 이어지겠죠.
중중무지로 쫙 벌려지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중중무지로 벌어지는 이 모습을 일다포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게 동시에 성립해, 보면은. 그러면서 일개 원명이야. 그 모든 걸 다 거둬들이는 그 마음자리는 한 덩어리 조금도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던 그 밝은 마음 그 한 덩어리 뿐일 뿐이에요, 보면은. 그 뇌 명실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응? 뇌 명실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거 즉색이요. 번역하기를 일어나는 현상계 전체가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어떤 모습 전체가 쫙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현상계, 색을 본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계 전체가 색이요. 수거즉공이라. 수거즉공. 일어나는 현상계 전체가 색이요. 일어나는 현상계 전체가 공이 되니까. 이걸 한때 섞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의 전체가 색이요 공으로서 의미자재. 의미가 자재하여 수지치용이라. 그 쓰는 지혜에 따라서 치용이야. 그 쓰임새, 그 용도를 취해가는 거예요, 보면. 지혜를 따라 얼마든지 쓰는 용도가 취해진다. 아이고, 왜냐하면 수고일문 무불혈이라. 수고일문. 왜냐하면 일문 하나를 수고 들어도 무불현년이야. 일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고, 수고일문의 무불현년이야. 구슬 하나를 들게 되면 구슬 하나 속에 모든 모습이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이 투명해지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마음 자체에 무벌현년이야, 보면. 이 중생의 모든, 십안목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고동은 옛날 선사들이 말하기를 개본일심 이관제법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본래 일심의 일심. 모든 것이 본래 하나의 마음이에요,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지만 이걸 따져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 마음, 그 한 마음 뿐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마음이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천둥벼락이 쳐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 자리가 극락세계고. 아무리 세상이 평화롭고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들끓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지옥과 천당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옛날 선사는 개본이 일심이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본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한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이관제법이야. 모든 법에 관통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이 슬프면 이 세상 전체가 슬퍼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쁘면 이 세상 전체가 환희 속에 사는 거라. 그래서 부일심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이야기했던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법지 총례야. 모든 법에 총, 모든 법을 다 아우르는 것이야.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법지 총이야, 보면. 마음법 그 모든 걸 총, 총괄에 다 아우르 갖고 있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일심을 분이 딱 나눠서, 계정에, 계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그 계정에, 이 계정에는 지계, 선정, 지혜를 이야기하죠. 삼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삼학. 이 세 가지 것을 배워야 한다면 삼학이고, 그 삼학을 계율, 선정,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한마음, 이 부처님의 한마음을 잘 나누어 놓을 것 같으면은 계정에 계율 선정 지혜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고, 계율은 부처님의 아름다움을 삼이죠. 부처님의 그 편안한 그 마음이 정이고, 그 편안한 마음,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죠, 보면은.
이걸 보살의 모습으로 드러낼 것 같으면 개의 육도야. 육바라밀로 나눌 수가 있다. 육바라밀. 개정의 사막이 육바라밀이 또 발전이 된 거예요. 보면 보시 지게 인역 선정 지혜에 보면 또 이 육바라밀을 산 탁 터가지고 온갖 행으로 모아러 올 것 같은 만행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만행을 이야기하든 사막을 이야기하든 육바라밀을 이야기하든 그것도 알고 보면 전부 우리가 속에 있는 그 한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만행, 미상피 일심이야. 만행이 일찍이 일심하는 적이 없었어요. 보면은 반대로 일심이 미상 위 만행이야. 온갖 보살행을 조금 더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보면은 연재 그러한 적이 일심자 그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 만법지 소생이야. 그 일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만법이 생겨나는 것이요. 만법이 생겨나지만은 불쑥은 만법이야. 만법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일심은 텅 비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생각 이렇게 보면 거기에 온 세상이 들어있지만 그 세상에 그 마음이 구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쑥은 만법이야. 보면. 득지자, 이 도리를 얻은 자는, 이 도리를 얻는다면 어법 자제, 법에 자유자재할 수밖에 없어요. 견지자, 이 법을 보는 자는 오교부예야. 어떤 가르침에도 걸림이 없는 사람이야, 보면. 본디, 이 일심이라고 하는 자리는 본디 법이 아닌 게 불가의 법이야. 법으로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본비가 본래 어떤 가르침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의 교절이야. 이 가르침만이 법이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 형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가의 궤적이 심지어 그런데 어찌 궤적 어떤 틀을 가지고 가히 심야 이 법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 진공 몇절 진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굳이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단정연 일법. 한 가지 법을 연정이야. 집중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서 그 일법을 알아나갈 것 같으면 내조 분명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조 분명 안에서 탁 빛이 생겨 비추어가지고 모든 게 분명해져요. 보면. 그렇게 되면 자연 유연 입지야. 차라리 그 마음이 유연해져서 입신이야. 어?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갈 게 되면 순 법계의 지성이야. 그 법계의 성품을 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법계의 성품을 따를 것 같은 무심합도야. 십이 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합도, 도에 탁 개합이 되는 거예요. 도에 개합이 되는 그 자리에 이 일제 지문.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모아지는 그 마음 자리를 탁 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사계에서 말하기를 무방 무착 해양자 박은 얼거 매는 거예요. 착은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 구속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회양이야 회양. 속박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회양이라는 회양이에요. 보면 지려 일체 개요고요. 지려 일체 개요고. 다만 일체법이 모두 여여한 줄 알기 때문에 일체법이 모두 여여한 줄 안다 이 소리는 공인 줄 안다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공하고 여야 같은 말이에요. 공하고 여야 같은 말 그러니까 진여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 무자성도 같은 말 공도 같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불교 되게 쉬워요. 그것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된다니까. 그런 게 구분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걸 일으켜서 이런 걸 눈에 들어오면 그냥 착 보면 그냥 착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소위 그러므로 무박착이야. 속박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게 여에 텅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에 얽매일 것이고 무엇에 집착할 것이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일체 개무박타 일체법에 모두 무박, 속박될 것도 없고 무탈, 거기서 벗어날 것도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보면. 한법기에 한법이 이미 다 그러하다면 일체법 개념이야. 모든 법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 그러므로 일체법 즉
일법이야. 모든 법이 한법이요. 일법 즉 일제법이라. 한법이 일제법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